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유니온 소드라는 걸 접어볼 건데요. 지금 받고 싶어요. 오늘 만들기 급이에요. 안 돌아가면 밑에 붙일 테이프, 풀, 가위. 다음에 이렇게 이상하게 이게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을 3번 접은 그립 모양으로 만든 그걸로 이게 한 개 있어야 되고요. 다음엔 색종이가 이거 한 개는 방금 밖에 있는 소드. 저는 이렇게 두 개의 디스크 드라이버 쓰고요. 저는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안 붙일 거면 한 개 준비해도 돼요. 안 붙이면 총 네 장, 붙이면 총 다섯 장이에요. 이거까지 합하면 여섯 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붙일 거예요. 붙일 사람. 이거 안 붙일 사람은 이거 안 따라해도 돼요. 자, 풀을 여기 뒷면에 붙여야 돼요. 안 보이고 싶은 색깔에. 꼼꼼하게 발라야지 잘 돌아와요. 내일에 찍을 거야. 오늘은 이 세 개의 준비물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개. 이거 빼고, 테이프 빼고, 세 개는 많이 쓸 것 같아요. 붙였어요, 저. 방금 여기에다가 풀이 묻어가지고. 자, 이제 하고 싶은 색깔이 아래로 가서, 아, 위로 가게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이거 레이어예요. 여러분은 실상이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됐다. 이거 잠시만요. 물티슈로 닦겠습니다. 옷으로 닦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로세로 대각선 접고 방석 접기 해주세요. 두 번이요. 다음에 모두 펴줘. 다음에 이거 이렇게 접고 이제 벌려서 반대쪽도 해가지고 이제 네모나게 안에 이렇게 말려주세요. 이거 처음에 붙였다 했잖아요. 붙이려고 하는데 테이프를 붙이면 안 됩니다. 테이프 붙이면 되게 안 녹아가요. 무거워져서. 뚱뚱해져가지고 잘 안 들어가요. 이제 바깥쪽으로 벌려주세요. 아래, 안에도 똑같이. 이러면 프레임이 완성된대요.
지금은 안 돌아요. 이거 가로세로 대각선 접어도 다 저도 그렇게 많이 잘 안 돌거든요. 이제 디스크 접어볼게요. 디스크는 일반 디스크예요. 아, 코어. 일반 코어니까 이거 다 접을게요. 코어가 완성됐으면 이 방금 준비했던 프레임에 띄워주세요. 곧 있으면 가위 나올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잘 들어가겠어요. 이제 이 풀, 한 사람은 풀 어디 있나 보고 있는 거면 있으면 손으로. 종이라서 물티슈 안 됩니다. 됐다. 이제 모두 내려주세요. 이제 여기 두 군데를 했어요. 다음에 눕혀서. 여기 또 접어서 안으로 넣어줘. 이거 4분의 1로 종이로 접으면 저는 한 장 4분의 1 들었고요. 이거 4분의 1인데 4분의 1로 할 건데 이거 안 붙일 거면 4장 들어요. 4분의 1이 4장. 여기 대각선 것도 한 개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해주세요. 또 반대쪽도 똑같이 넣어주세요. 반대쪽 대각선도 또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돌리니까 이쪽으로 한 개 접어주고 이제 한 6등까지 자 요거 여기 여기까지 아시겠죠? 반대쪽도 똑같이요. 만든 데가 있어요. 이 밑에도 여기 같은 방향으로 접어서 올려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거 끄질 않네. 좋다. 다음 이쪽을 해가지고 접어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제 대충대충 만든 이거를 사용할 때가 곧 다 되었군요. 이거 봉 떠요. 가위로 이거 잘라주세요. 따라서 몇 번씩 봐야 돼요.
잘랐다. 한쪽밖에 없지? 아, 한쪽밖에 없네. 이런 방법 말고 이런 방법이 어려우시면 이거 얼만큼 잘라내가지고 말해본 떠서 자르면 돼. 내가 한 개 만들었죠. 크기를 작아본 거고. 이거를 안으로 꽂으려. 이제 이 접은 선만큼 잘라줘. 자, 이거 어디에다가 두면 풀을 가지고 이 방어 부분에다가 풀을 묻혀서 칼날이 있는 쪽 방향이랑 같게 이렇게. 아래로 해도 위로 해도 되는데 그럼 아래로 할게요. 아래로 안 되지만 아래로 하면 여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 벌려야 돼. 여기는 되나 한번 실험 한번 해봐야 되고.
이렇게 아주 조금 이렇게 붙여주세요. 두개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반대쪽에도. 근데 이거를 처음에 한 거랑 똑같이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한 거랑 나도 좋아. 거의 다 돼간다. 이제 풀은 필요 없어. 테이프 쓰면은 가위는 필요하지만 큰 테이프 아니면은 필요 없어요. 근데 아 풀은 한 판 있어요. 여기 맨 끝에 있는 이 한 부분을 내려서 이 맨 끝부분에 풀이 붙여서 다음에 올려주세요.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서 흘러나오는 풀은 그냥 제가 해줘야 돼요. 이제 풀은 끝. 테이프. 이제 테이프도 쓰고 끝내자. 이 드라이 이거 될 만큼 자 이제 테이프도 끝 가위도 끝 될 만큼은 아 가위는 있을 수도 있겠다. 잘 자르시는 분이면 이거 그대로 눈 떠서 자르면 되는데 이거 뒤에 많이 남으면 이거 가위로 잘라요. 접어야 되는 부분이면 접어도 돼요.
이제 코팅 완료. 가위도 끝. 이거 너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위로 올려줘. 전등급으로, 아니, 이거는 그림 만들 때, 이것도 필요 없어. 그림은 코한개더 만들어야 돼요. 기본 코. 기본 코한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코어가 완성되었으면 코어 밖으로 벌려주세요. 다음에 이거 오밀해주는 그림이거든요. 끼우다. 안 밀렸어요, 아직. 됐다. 이제 올려볼까? 아주 조금씩 올려야 돼. 여기도 올려야 오늘 정리 적기는 여기까지예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다음 시간에 안녕.